N차 감염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코로나 감염자들이 너무 많아서 1부터 다시 숫자 세기로 한 거? 그냥 몇차 가면 몇차 가면 하기 귀찮으니까. 아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 그 정확히 정의하지 못할 때 N차 감염이라고 하지 않나요? 차라리 N차 감염이라고 하지. 첫 확진자인 A로부터 N번째 떨어져 있는 확진자가 N번째 확진자 아닌가요? N차 감염이란 감염된 사람이 다시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는 현상이 몇 사람을 거쳐서 확산되는지를 표현하는 용어인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N의 의미를 많이들 알고 있었어요. 매체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 정황상 추론을 통해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같네요. N차 감염의 N은 사실 수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주로 미지수와 방정식에서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후부터는 고차 방정식 혹은 N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N차 감염의 N은 무슨 뜻일까요? 몇 차 감염인지 모른다는 미지수의 의미도 되지만 숫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변수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따라서 N이 1이 되면 1차 감염, 2가 되면 2차 감염, 3이 되면 3차 감염이 되는 것이랍니다. 감염 전파의 단계가 점점 늘어나니 N이라는 미지수를 이용하여 모든 단계의 감염을 포함한 N차 감염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N차 감염이라는 표현은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N은 10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N차 감염은 1차, 2차, 3차, 4차, 5차로 계속 증가하는 단계의 감염들을 간단, 간결, 단순하게 함축해서 표현한 용어랍니다. 이렇게 N차 감염이란 용어를 통해 사람들이 이 용어들을 같은 의미로 의식 공유할 수 있고 N차 감염의 심각성을 통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학의 의식 공유성과 간단, 간결, 단순성, 코로나19의 위험성을 한 번 더 각인하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네요. 수학을 이렇게 섭리적으로 바라보니 어때요? 수학이 생각보다 가깝죠?